광주시가 2018년까지 종합경기장에 컨벤션 센터를 지으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전주시는 이달 안에 후속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컨벤션 센터 건립 시기가 최고 2, 3년가량 늦어지게 됐지만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의원이 탈당을 결심한 데 이어 일부 도 의원들도 내일 탈당할 예정이어서 신당의 세력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누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을 강하게 압박하자 김승환 교육감은 차라리 고발하라고 맞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국가 예산을 받아 2018년까지 종합경기장 내에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는 전주시의 계획이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전주시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고 이달 안에 후속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당초 종합경기장 한쪽에 컨벤션 센터를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사업비 590억 원의 절반은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경기장 건립을 두고 전라북도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부 심사를 받은 지 3년이 되는 지난해까지 시공업체 선정도 못했습니다. 3년의 기한이 지나 정부 심사를 다시 받게 되면서 정부 예산을 받아 종합경기장 내에 컨벤션 센터를 짓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전주시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포기할지 아니면 재추진할지가 우선 검토 사안입니다. 재추진한다면 사업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지와 민간 자본 등 사업비 확보 방안을 따져보게 됩니다.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건립하는 방식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것은 추가로 다각도로 모색을 해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달 안에 그 방안을 모색을 해서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컨벤션 센터 건립과 상관없이 종합경기장을 대체하는 시설을 월드컵 경기장 옆에 짓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심사를 받는 데 필요한 타당성 조사를 행정자치부에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컨벤션 센터 건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컨벤션 센터 건립이 최소 2, 3년가량 늦어지게 됐습니다. 지역 현안에 큰 차질이 빚어졌지만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8월 종합경기장 자리에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며 전라북도에 관련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심의를 유보했습니다.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 등 대체 시설 건립 계획이 미덥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심의를 유보하면서 컨벤션 센터 건립이 어렵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컨벤션 센터 건립을 위한 국가 예산 70억 원을 전라북도가 지난해 말 전주시에 넘긴 것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어차피 쓸 수 없는 예산을 전라북도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넘겼다고 주장합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를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비를 내려준 것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는 연말에 70억 원을 전주시에 넘기지 않았다면 정부에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며 오히려 전주시가 올해 말까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벌었다고 반박합니다. 전주시가 전라북도 요구대로 대체시설 건립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거나 정부에 투자 재심사 절차를 밟았더라면 컨벤션 센터 건립 시기가 빨라졌을 텐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도에서 계속 투자 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작년 중반부터 좀 서둘러 달라고 했던 부분이 클리어되지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려면 사업 방식을 다시 정하고 또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2018년 완공은 물 건너갔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서로 책임만 떠넘기는 사이 지역 현안인 전주 컨벤션 센터 건립 사업은 최소 2, 3년가량 늦어지게 됐습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이 오는 6월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최정호 제2차관은 당초 이달에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영남권 신공항 관련 용역이 늦어져 총선 이후인 6월에 새만금 국제공항과 영남권 신공항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전로 앞두고 하반기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전로 앞두는 농민과 농업, 농촌이 즐거운 삼낙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상반기 안에 조례를 제정한 뒤 하반기에 농산물 2개 품목의 최저가격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시행되면 가격 폭락이 심한 농작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산 확보가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관영 의원이 다음 주 초에 탈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내일 탈당할 예정이어서 신당의 세력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탈당파 김한길 계열로 분류되는 군산의 김관영 의원이 탈당 결심을 굳혔습니다. 김관영 의원은 다음 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이 탈당하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전북의 현역 의원은 유성엽 의원에 이어 2명으로 늘어납니다. 더민주 소속의 현역 전북 도의원들은 내일 잇따라 탈당합니다. 김광수 도의회 의장과 김영근 행정자치위원장은 신당 소속으로 각각 전주 완산갑과 익산을에서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관영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군산의 도의원 3명도 탈당할 것으로 알려져 현역 도의원의 탈당 폭은 최대 6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진봉원 변호사와 중앙당 문화예술위원장인 양영두 소충 사선문화재 위원장도 탈당해 신당의 후보로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 20% 물갈이는 오는 12일에 마무리됩니다. 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은 오는 14일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초를 전후해 전라북도 현역 국회의원과 현역 도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년 인사회를 통해 집안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탈당 행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돈 속에서 전북의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가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종근 전 지사는 경제를 살리려면 결국 정치가 변해야 한다며 오는 11일 출판기념회에서 총선 출마와 관련된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지사는 전주 완산갑 출마가 유력해 보입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4월 총선 출마자를 비롯한 300명의 당원과 함께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김항술 새누리당 도당 위원장은 중앙당과 함께 힘을 합쳐 전북 행복시대를 열겠다며 4월 총선에서 반드시 국회의원 당선자를 배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누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겁박 행정을 중단하고 차라리 고발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갑작스레 전북교육청의 예산 실태를 점검한다며 담당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교육청 주장대로 누리 예산을 편성할 만한 여력이 없는지 직접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긴급 예산 실태 점검은 전북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이 대상입니다. 모두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곳들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도 담화를 통해 누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에 대해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겁박 행정을 하지 말고 차라리 직무유기로 고발하라고 맞섰습니다. 예산 편성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법정에서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반환권이 누구에게 있냐? 반환권이 누구에게 있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그것을 법정에서 가린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나와주면 좋겠어요. 누리 예산을 핑계로 한 교육부의 개입은 교육 자체를 훼손한 월권 행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산 편성 권한이 법률에 따라서 교육청한테 있고 그 편성된 예산을 의회가 심의해서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 교육부가 다시 들여다보면서 압박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치 권한을 훼손하는 거죠.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긴급 회동을 갖고
누리예산 미편성 입장을 고수하기로 결의해 정부와 교육청 간 접점을 찾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올해 평가 제도를 바꾸어 수업 혁신을 이루고 학교 자체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화 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부터 초등학교의 중간 기말고사를 폐지해 교사별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학교 자치 조례 시행에 따라 학교 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역사 보조교재 초안을 2학기 안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공포한 학교 자치 조례에 대해 교육부가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자치 조례가 학교장의 경영권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교육활동과 교무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북교육청에 제의를 요구하고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의 요구를 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혁신도시 인근 농촌마을에 최근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로폭이 갑자기 좁아지는 데다 도로 선형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원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인도 턱을 넘어 돌진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마을 표지석이 쓰러졌습니다. 4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좁아지는 마을 진입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벌어진 사고입니다. 안개가 좀 자주 끼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개가 많이 끼면 저 앞에서 직진으로 오다가 이 앞이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좀 사고 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쭉 뻗은 4차로는 마을 진입로를 만나면서 갑자기 차로가 줄어듭니다. 이 도로와 마을 진입로 연결 지점이 서로 어긋나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도로 어느 곳에도 안전시설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도로 선형을 개선하고 회전교차로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다보면 착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가.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좀 구조 선형을 완전히 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좀 바꿔주셔. 완주군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개설한 도로인 만큼 구조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안전시설물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단체하고 교차서 의견을 한번 조율해봐서 필요하면 뭐 거기 이제 그 감액기 표지판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더 추가로 보충을 해서 이제 신성을 좀 높이는 방향. 지방행정연수원과 맞닿은 이 도로는 타 지역에서 온 초행길 운전자가 많이 다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가 항공대 이전을 위해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은 뒤 옮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녹색연합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대 이전이 불가피하지만 이전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항공대 이전 지역에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오는 3월에 이전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읍에 전기안전기술개발과 인재교육을 위한 복합연구단지를 만듭니다. 전기안전공사는 오늘 정읍시와 협약하고 오는 2020년까지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에 400억 원을 들여 연구실증 실험장과 교육원을 짓기로 했습니다. 정읍시는 전기안전공사 실험장과 교육원이 완공되면 15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한 해 4천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북 농업기술원의 병해충 방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농업진흥청의 국제공동연구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전북 농업기술원은 오는 2018년까지 네덜란드 국제유전자은행과 와게닝겐대학 시설원예연구소에서 병해충 방제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농업기술원은 이번 국제공동연구가 농업 분야 연구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전기인사에서 전북경찰청 정재봉 감찰계장과 김태영 여성보호계장, 김광호 익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등 3명이 총경 승진 예정자로 내정됐습니다. 정재봉 예정자는 1993년 경찰대를 졸업한 뒤 홍보계장 등을 지냈고, 김태영 예정자는 1997년 간부 후보로 경찰에 입문했습니다. 경사특채인 김광호 예정자는 군산경찰서 청문감사관과 정보보안과장 등을 지냈습니다. 법적 처벌 기준치 이하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을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A경사가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공무원법이 정한 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경사는 지난해 7월 맥주 500cc 한 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견책 처분을 받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에 못 미치는 0.013%에 불과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지시는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회원 모집이 금지된 대중제 골프장에서 유사 회원권을 분양하고 수십억 원을 가로챈 골프장 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전주지검은 김재 모 대중제 골프장 전 대표 54살 정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7년부터 부족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골프장 우선 예약과 할인이 가능한 유사 회원권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모두 54명에게 43억 6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절기상 소환인 오늘 전주가 5.4도, 지난해 3.8도에 머물렀습니다. 밤부터는 눈발이 날리거나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3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오전부터 눈이 내리겠지만 오후 늦게 그치겠고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